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. 사업하시는 분이에요, 정말로. 그분이 부도를 맞았어. 아이, 마음이 자꾸 가더라고, 애절하게, 저리저리하게, 유난히 여자분인데. 그래서 정말 산을 그렇게 갔어요, 모시고. 제 돈 줘가면서, 떡자 가면서. 그래서 뭐 그 덕인지 아니면 또 그분의 운때가 흐름이 맞은 건지 또 뭐 신령님이 너무 치근지심이다 보니까 아까 우는 아이 뭐 보채면 저도 한 번 더 준다고 이래서 저래서 이제 갑자기 이게 갑자기 돈의 흐름이 흐르니까 물꼬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분이 돈줄이 막혔었거든요. 그래서 산에 가면 무조건 돈. 정말 뭐 돈에 관련되는 부적도 죄다 져가지고 이게 모르니까 이제 책 봐가면서 뺏겨서 써가서 쓰면서라도 올려놨다가 제발 이분 좀 도와주세요. 진짜 맹목적으로 모르지 정말. 왜냐면은 제가 너무 28억이라는 돈을 저도 잃어보니까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더라고 그 당시는. 근데 그게 동명상명이라고 너무 안 됐더라고. 그분 자체가 참 귀티는 나는데 그때는 뭐가 씌였는지 그렇게 했는데 진짜 돈이 들기 시작하더니 또 입찰도 똑똑 잘 되는 거야. 잘 되면 선생님 1억짜리 소바칠게요. 제자님들이 이글 가시는 분들이 뭐물 있는데 미꾸라지 없겠습니까?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. 굿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게 있더라고. 안될 때도 좀 있었다고. 그 호불호가 정확히 갈린다. 근데 제자님들이 순수해요, 정말로. 산에 가서 놈들이 자는 밤에 추운 달밤에 빌어가고 비 맞아가면서 굳은 밤에 빌어가고 그러는데 그런 일들이 좀 서로가 소통이 잘 됐는데 그게 통하지 않을 때는 너무 반칙인 거죠. 반칙을 해도 너무 반칙. 우리 제자들이 반칙이 아니야. 어디 가면 저기 무당 아니에요. 일반인들이 먼저 우리들한테 약속을 안 해. 그래서 옛말 틀린 말 없나 봐요. 이건 정말이에요.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틀린다고 그러면 제자님들이 속상해요. 그러다 보면은 요즘 쉽게 표현하잖아요. 기브 앤 테이크. 참그 덫치 문화가 또 되게 강하잖아요. 요즘 신세대들이. 아니 뭐 흐름대로 가야지 우리 제자들이 뭐 막말로 맨입 갖고 가냐고. 제자님들이 이기 가실 때는 몸이 아파서도 가고 안 가려다 보니까 발버둥 치다 보면 다 잃어요. 진짜 바둑바둑 몸부림치다가 가시는 분들이 거의 태반이에요. 직성이 강하다고 해서 신을 받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이 길을 가는 것도 아니에요. 이 길을 가다 보면 너무 슬프고 너무 진짜 외롭고 이게 한이 서려요, 제자들이. 이길 가는 분들을 좀 너무 이상하게 볼 필요도 없고 또 너무 뚝 단절할 필요도 없어요. 최고 아쉬울 때 오는 게 찾는 게 우리네예요.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고 또 그런 일들이 매일 비재하게 일어나요. 그러니까 제자님들은 거의 순수해요. 거짓말 잘안 해요. 근데 에이 저게 안 맞아. 그건 아니거든요. 의료 사고는 병원이 더 많대요. 나또 병원에서 또돌다 날라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. 그분이 부도를 맞았어. 저도 서방님이 사업해서 부도 맞아봐서 그 심정 알거든요. 따져서 해야지 그냥 무릉뭉답으로 하면은 그거는 돌 맞을 것 같아요. 계룡산 돌다 날라올 것 같아 나한테.
기억에 남는 손님이요? 기억에 남는 손님은 뭐 개인적으로 많죠. 근데 개인적으로 뭐 기억에 남는 손님을 얘기하라 그러면은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네요.